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유니온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엔 유니온 머티리얼로 그래도 네. 시초가의 종목으로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세 자릿수 또 기록을 했는데 네. 이번엔 유니온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사실 이제 페라이트라든지 세라믹에 대한 매출 비중은 좀 더 낮습니다.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 60% 정도였거든요, 페라이트가. 근데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38%고 결코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상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유니온 머티리얼을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페라이트 자체가 자동차 전장용의 주요 부품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엔진 쪽에서의 이슈가 발생을 할 것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자동차에는 50개 모터 부분에 좀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뿐만 아니라 모터에도 활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 완성차에 만약에 이런 페라이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게 감당이 될지 뭐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벤트만 터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최대 주주에 대한 또 이제 지분 매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이슈에서 머티리얼이 조금 더 탄력적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는 만큼 좀 안정적으로 급등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니온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 머트리얼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니온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네. 목표가라든지 뭐 조금 가격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듣고 갈까요? 네,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차트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12,00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9,2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점이 이제 빵하고 그 장대양봉이 나오기 그 직전 라인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까지는 빠르게 좀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하려면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9,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00원인데 해당 가격 라인이 이제 이 페라이트 이슈가 붙으면서 불을 뿜기 시작한 가장 초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첫 반등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사실 바닥을 받고 지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유니온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